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18호, 19호 영입 인재로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상우 안동대 경영학과 교수를 각각 발탁했습니다. 두 사람은 모두 영남 출신 인물들로 유 교수는 부산에서 복지운동에, 김 교수는 경북 안동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유 교수는 자신의 정치적 가치의 핵심인 기본소득의 실행자이자 선구자라면서 기본사회 실행의 중심 역할을 당부했고, 김 교수에게는 자신이 자고 나라 난동이 소멸되지 않도록 균형발전 전도사 역할을 당부했습니다.